자, 1부 카이정 연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마이크 볼륨 좀. 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꾸띠꾸그룹 대표 카이정 헤어 대표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케팅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마케팅 강의 많이 진행해왔죠. 많이 진행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좀 미래지향적인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아까 저는 되게 또 이게 우주의 인연인가 우주의 운명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강의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백승준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마케팅의 현대 거자 그 파텍분의 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2013년도에 책을 냈고요. 뭐냐면 현대 마케팅은 이제 여섯 번째 버전으로 넘어와서 마케팅 6버전의 시대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현대 마케팅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그 책을 읽었었는데 올해 그 책을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강연 내용 중에 현대 마케팅에 필요한 한 8가지의 포인트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그게 또 백이사님이 그 책을 소개해 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같이 읽어주면 굳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방향성에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갔을 때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마케팅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저희가 1시간 반이라는 시간에 담기는 무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공지가 되겠지만 얼마 전에 저에게 네이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사이트를 개발하시는 웹 개발자와 네이버 현재 그 사업주 교육을 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 미팅을 했고 미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업을 주체로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그 강의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셔서 연락이 오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강의에서 그 외부 연사로 네이버 강의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네이버 이러면 좀 카더라 정보가 좀 많았어요.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강사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 강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또 브랜드마다 하는 얘기가 좀 달랐었는데 너무나도 재밌게 이런 얘기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전국 투어로 네이버 본사에서 미용인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재밌었던 건 뭐냐면 현대 마케팅은 정말 로직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결국에는 SEO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콘텐츠들을 발행을 했을 때 콘텐츠 자체가 정보가 되는 거고 그 정보를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되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라는 걸 궁금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과거에는 우리는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네이버라는 사이트 혹은 구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보죠. 근데 사람들은요 더 이상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검색하죠? 궁금한 게 있으면 뭘로 검색해보죠? 틱톡을 검색하고요. 인스타를 검색하고요. 유튜브 쇼츠를 보는 시대예요. 왜? 왜?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이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아주 짧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한다? 내가 블로그를 한다, SNS를 한다는 의미 자체는 어떻게 통용이 되냐면 말 그대로 컨텐츠 생산을 하는 범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맞춰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현대 네이버 그리고 현대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안에 정확한 정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미 위주가 좀 많았고 노출 위주, 상위 노출 위주로 정보를 세팅했다면 이제는 상위 노출은 의미가 없어요. 왜? 상위 노출이 일어나는 컨텐츠들을요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릴스라고 놓고 보면 그 해당 릴스의 주제가 있었거든요.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댄스가 있을 거고요. 노래가 있을 거고요. 유머가 있을 거고요. 스타일이 있을 거고 메이크업이 있을 거고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주제들로 컨텐츠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가장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요. 판매자가 내보내는 컨텐츠의 주제는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소비자가 알고리즘화 되어서 내가 이걸 소비를 했을 때 원하는 컨텐츠를 내 취향대로 자동화돼서 소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사가 없는 컨텐츠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관심사가 없는 컨텐츠들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컨텐츠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이게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내가 관심사가 없는 컨텐츠는요, 아예 나한테 노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컨텐츠에서 상위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가 릴스를 찍어서 댄스를 찍어서 올렸다고 칩시다. 100만 뷰가 나왔어요. 100만 뷰가. 그럼 그 컨텐츠가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 100명이라는 사람한테 불특정하게 뿌려졌다면 지금은 춤을 좋아하는 소수 10명한테만 상위 노출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고 한정적이게 되고 소비자의 취향을 굉장히 명확하게 타겟하는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할 때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냐? 더 이상요,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영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어제 경영교육 참석하신 분들 또 오늘 교육을 많이 참석해 주셨거든요. 어제 8시간 교육 듣고 오늘 5시간 교육 듣고 와, 너무 멋진 분들이에요. 제가 어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더 이상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건 의미가 없다. 실제로 네이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의미가 없다. 왜냐? 이거는 이제는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위 노출 기준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에 따라서 개인화돼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 첫 페이지에 들려면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홍대 미용실 검색하시고 홍대 미용실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리뷰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검색, 직접 검색이 많아져야 된다. 블로그를 많이 써야 된다. 정보가 최신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스마트 플레이스의 순위를 올렸다면 현재는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바뀔 미용, 마케팅, 네이버 판도에서는요, 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노출되는 살롱이 바뀌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지금 네이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남자 머리를 소비하는데 긴 머리를 소비를 하고 있고 여성 디자이너 선호도가 높고 내가 실제로 가는 살롱의 주 고객 연령층은 30대다. 이런 정보들을 네이버가 빅데이터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가 소비를 했을 때 미용실을 그동안 예약을 했을 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분류해서 여자 디자이너고 남자 장발을 잘하고 30대 고객 이용률이 높은 이런 살롱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되는 상위 노출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 네이버 지도에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성 노출을 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스에서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에 들어있어도 유입률은 높을 수 있어요. 왜? 소비자의 선호도 기호를 정확하게 타겟팅한다면. 그럼 앞으로 마케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몇 가지의 특징적인 마케팅의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고객 유입에 관련된 포인트를 내가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고객 유입. 자,
네이버는 고객이 유입되는 공간입니다. 그럼 고객이 유입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를 인식했을 때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해야 되는 게임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서 내가 교육할 때 오늘 정확하게 찝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네이버를 게임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저한테 오는 대부분의 DM들 보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네이버 시술 건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리뷰 건수를 빠르게 쌓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누락 없이 정확하게 MPA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 포커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 게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숫자 게임, 시술 건수 게임, 리뷰 게임, 금액 결제 게임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매장 간의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어 왔어요. 근데 이게 통용됐던 것은 작년, 올 초까지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한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리고 질문 들어왔을 때 콘텐츠 발행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제 고객들의 콘텐츠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뷰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리뷰 건수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리뷰의 품질, 실제 고객이 이용한 것 같은 실제 고객의 만족도가 측정될 수 있는 콘텐츠 발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냐면요, 현시대에 대한 적응을 맞췄어. 과거의 현시대, 작년에 트렌드에 맞춰서는 진화한 거죠, 거기까지. 근데 이제 변화되는 알고리즘, 변화되는 시대에서는요, 상위 노출을 기준으로 게임하듯이 건수 쌓는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뷰수가 되게 중요하죠. 리스트를 우리가 발행하게 되면 뭘 가장 좋아하게 생각하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리스트 올렸으면 100만 뷰 나왔다, 200만 뷰 나왔다, 300만 뷰 나왔다, 뭐 좋아요 1000개 눌렸다, 공유 몇백명 했다, 이렇게 되시죠. 네. 근데 그걸 보면은요, 안 돼요. 그거는 작년까지였어요, 작년까지. 조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에 포커싱을 주는 거는 작년까지였고, 이제는요, 인사이트를 보셔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어떠한 포인트를 만들고 있냐면, 인사이트에 집중하는 마케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 계정 보시면은요, 릴스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조회수 자체는요, 높지 않아요. 보시면은, 뭐, 3,000뷰? 만뷰? 만뷰에서 3만뷰. 평균적으로 만뷰 정도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지 100만뷰, 200만뷰, 300만뷰 이런 영상들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좀 자극적인 주제로 컨텐츠 발행해서 100만뷰, 200만뷰 가까이 나온 컨텐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을 자랑하지 않죠. 이유는요, 인사이트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도달한 계정을 체크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최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게시물을 발행해서 제 게시물을 소비하신 분들은요, 90만 명 정도 돼요. 90만 명 정도 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한테 제 게시물과 제가 노출이 된 거죠.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출, 게시물의 뷰, 게시물의 노출도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만 뷰 정도 나온 거예요. 노출은 90만 명, 노출 팔로워들, 그러니까 개인의 계정에 노출된 거는 90만 명 정도, 그리고 게시물은 200만 뷰 정도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재 제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컨텐츠의 선호도가 어디에 몰리고 있느냐, 리스트냐, 게시물이냐, 그리고 이 컨텐츠 중에 상위 게시물이 어떤 컨텐츠들이냐라는 거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최근에 일주일 이내에 되게 많이 제 게시물에 들어와서 게시물 콘텐츠 소비를 하신 분들은요, 채용 공고를 가장 많이 봤어요. 약 4만 명 정도가 채용 공고를 봤거든요. 4만 명 정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제 팔로워들이 아닌 제 게시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시물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카이정에서 혹은 저희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제 게시물 콘텐츠를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연결되냐면 실제로 저희가 본사팀에 이제 면접을 보는 친구들 대상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입사 지원 동기를 봤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요, 100명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100명 다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소비하고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제 인스타를 보고 나랑 가치관이 좀 맞아. 나랑 방향성이 맞아.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들이 제가 보여지는 제 인스타의 인사이트와 내가 내보내는 발행 게시물과 내가 해소하고 싶은 부분들이 맞물린다면 해소가 될까요? 해소가 안 될까요? 해소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저희 브랜드는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점수가 늘어나고 인재 채용이 돼야 되고 인재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요,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해결해야 되고 입사 지원율을 올려야 되고 각 매장들마다 지원하고 싶은 동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시물의 형태를 스타일이나 강의의 형태보다는 우리 브랜드에 들어올 수 있는 예상되는 친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발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 컨텐츠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상위는 당연히 한국 98.4%가 한국에서 나오고요. 연령대는 당연히 몇십 대부터 몇십 대까지 있어요. 25세에서 54세까지 제 컨텐츠를 소비하지만 상위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령대가 높아요, 낮아요? 낮은 거죠. 이걸 제가 인위적으로 컨텐츠 발행을 하면서 인사이트 메이킹을 한 거예요. 왜? 처음에는 제 인사이트를 소비하는 고객들의 패턴이 연령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높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발행하다 보니까 리더들의 연령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지지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특히 남자 원장님보다는 여자 원장님들의 선호도가 높았어요. 남자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원래 잘생기면 좀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여전하죠. 네, 여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실제로 봤을 때 여성 팔로워의 비율 높아요, 낮아요? 여성 팔로워의 비율. 콘텐츠 소비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현재 66.8% 정도 됐는데 정확하게 올 초까지 90%가 다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지지층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저희 브랜드에 남자 크루들이 되게 많이 입사하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그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메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크루와 남성 크루의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더 남성 크루들이 선호할 수 있는 남성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들을 발행을 한 거죠. 이게 현대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스타를 한다, 블로그를 한다, 네이버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처럼 컨텐츠 질, 예쁜 사진을 올려야지, 프로모션 올려야지, 재밌는 거 올려야지 이러면은 아직도 마케팅 시대에서 5세대로 밀려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세대의 마케팅에서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내 인사이트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발행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본격적으로 강의를 풀어보게 된다면 여섯 번째 버전의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자,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잘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애매하게. 자, 저희는요, 브랜드를요, 개편하면서 굉장히 과감한 단행들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브랜드에 그 석유점의 주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디자이너 발령을 받았어요. 자, 주영 선생님이 남자 머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남자 머리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머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남자 머리 잘할까요? 못해요. 이게 요즘의 MG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어때요? 왜 배워야 돼? 나 남자 머리 안 할 건데? 나 남자 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여자 머리가 훨씬 좋은데? 그럼 나 여자 머리에 집중할 건데? 그럼 나 남자 머리 왜 배워야 돼? 이게 뭐라고요? MG예요. 저희 브랜드 교육 과정이 지금 14개월인데 12개월로 내년에 다 내릴 거거든요. 두 달 더 뺄 거거든요. 왜?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멘즈를 왜 가려야 되지? 멘즈 안 할 친구는 멘즈 안 가리켜도 돼요. 우먼만 할 친구들은 멘즈 안 가리켜도 돼요. 근데 멘즈만 할 친구들은 우먼 가리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 브랜드도 여성 고객이 많고 여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멘즈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장기적으로 맨즈 디자이너들이 성장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브랜드에서 인턴 강의를 통해서 디자이너를 양성했을 때 우먼에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그럼 맨즈를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탈이 돼요? 이탈이 안 돼요? 이탈이 되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능력 있는 맨즈 디자이너들 많단 말이에요. 뭐 휘얼쌤, 승현쌤, 뭐 유진쌤, 뭐 비롯해서 이한쌤, 뭐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점들마다. 맨즈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장기 가능성이 있게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맨즈 교육 파트를 집중해서 신설을 하고 맨즈를 하고 싶은 친구들과 우먼을 하고 싶은 친구들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가야 되는 거죠. 안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대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기본기에 대한 착각. 기본기에 대한 착각. 요즘 시대는요, 기본기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더 가속화됐고요. 더 이상 기본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가 에이브론이라는 앞치마 브랜드를 하는데, 최근에 일본 쪽에서 저희 브랜드랑 이제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가요. 제가 일본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3년에서 일본어를 좀 잘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나 일본어 잘하니까 내가 통역하러 가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요? 왜요? 그냥 가서 팝하고 켜놓으면 통역 다 돼요. 갤럭시 폴드 같은 거 하나 사 갖고 가세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앞면은요, 내가 보는 면은 한국말로 나오고요, 상대방은 일본어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폴드가 앞면 뒷면 액정이 있잖아요. AI가 이번에 다 도입돼서 갤럭시가 그래서 요즘에 엄청 핫하거든요. 비즈니스에서 그냥 폴드 세워놓고 난 한국말하고 이 사람 일본말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자동으로 번역돼서 다 나와요. 그러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왜? 왜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는요,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핸드폰을 한두 명씩 들고 다녔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까지는 온라인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가 됐던 거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스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던 거죠. 스승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 부모가 가정교육을 못하면 기본적으로 못 배워. 그래서 교육을 집중해서 했다면 지금 시대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때요?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한 번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저희가 사업 방향을 잡을 때 사업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네? 그럼 지금 인턴주 중에 맨즈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애들 떠나겠네? 그럼 맨즈를 신설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거, 그걸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중에 신입 디자이너 우리 주영 선생 같은 사람도요. 네이버 예약 페이지 들어가면 맨즈컷이 없어요. 맨즈컷이 없어요. 아마 디자이너 돼서 남자 머리 한 번도 안 잘라봤을 거예요. 주영쌤 어디 있어요? 주영쌤 아까 봤는데나? 네, 주영쌤 혹시 남자 머리 세 달 동안 몇 명 잘랐어요? 에? 최근에도 없어요? 남자 머리 디자이너 돼서 잘라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몇 명? 10명. 10명? 그래, 3개월 동안 10명. 워킹이죠, 다. 머리 기신 분들 가끔 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남자가 아니네, 머리 길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 남자 머리만 할래요, 여자 머리 안 할래요, 그것도 되고요. 신입 디자이너도 저 여자 머리 안 할 건데, 할 건데요, 남자 머리 안 할 건데요, 남자 머리 할 건데 여자 머리 안 할 건데, 이게 돼요. 지금은 잘하는 거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일관되게 세팅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네이버 메뉴에 들어가셨을 때 디자이너별 메뉴 세팅이 개인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브랜드 살롱들, 아직도 오너가 소위 말해서 시대 트렌드를 못 잡는 분들은요, 일괄적이게 메뉴를 다 적용해. 그러니까 지금은 고객들이 단발머리 잘하는 사람, 쇼컷 잘하는 사람, 히피펌 잘하는 사람, 이거를 나눠서 정확하게 컨텐츠 소비를 하고 싶고, 잘하는 사람 걸 정확하게 컨텐츠 소비를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받고 싶은데,
특성화를 온라인에서 못 시켜주면 마케팅으로 봤을 때 전혀 잘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포인트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화를 강화시켜주는데 이게 뭐냐면 고객의 관심사에 집중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번 달에 저희 그 인천에 그 히피왕, 히피펌의 성지 히피왕 그 미니언 원장님이 계세요. 저번 달에 히피펌으로 실매출을 3,500만 원 하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저희 브랜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성장률로 놓고 보면은요. 저희도 지금 비상이에요. 왜냐면 5월까지가 성장률이 좋았고요. 6월, 7월 달에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다가 아니에요. 하락하는 것 같다가 아니야. 고객 수의 데이터, 객단가의 데이터, 전체 총 매출의 데이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전체 브랜드가 하락선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기의 영향일 수도 있고 고객의 선호도에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디자이너 별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을 가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메인 컨텐츠가 있는 시그니처가 명확하고 잘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디자이너들의 매출 성장은 오히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비용이 비싸져도 거리가 멀어져도 주차장이 없고 매장이 불편하고 이용하기 힘들어도 고객은 잘한다면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3층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매장의 환경이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객들의 관심사에 더 집중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을 완벽하게 소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스타일을 이뤄질 수 있도록 살롱에서 관심사에 집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소규모 살롱들, 개인 살롱들 말씀드릴게요. 1인 살롱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특화되어 있는 정확한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은요. 애매하다. 애매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소비 기준이 낮다. 소비 기준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커트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심사에 잘 집중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는 온라인 브랜딩에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나와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내가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동일선상으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죠.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최근에 저도 DM으로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저를 위해서 제 수면 연장을 위해서 저한테 욕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좋아요. 네, 전 그거 보면 즐겁거든요. 와, 나 욕 먹고 있네. 오래 살겠다. 네, 욕 많이 해주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밉다면. 근데 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욕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릴스를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 크루들 밥 먹이면서 일해야 된다. 바쁜 토요일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여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적정한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왜? 디자이너가 힘들어도 적정한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크루들 때문일까요? 제가 크루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애들 밥 굶으면 안 돼. 우리 애들 꼭 쉬면서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브랜드의 리더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 마음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죠. 좀 더 크게. 우리 브랜드를 보죠. 그럼 우리 브랜드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카이정이라는 사람이 있고 디자이너들이 있고 본사 운영팀이 있고 크루들이 있고 그것들을 소비하러 오는 누가 있어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가 다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브랜드라는. 그러니까 브랜드는요. 우리만으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고객이 무조건 붙어줘야 브랜드의 의미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리더들은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저 어제 진짜 너무 히르노 에락을 많이 건너왔어요. 강의 어제 제가 8시간 강의 진행을 하고 딱 강의 끝나고 앉아서 3시간 동안 저희 브랜드에 있는 모든 네이버에 들어가서 리뷰를 다 읽어봤거든요.
네, 저는 그게 늘 일과예요. 쇼츠, 릴스 이런 거 소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내 브랜드에 올라오는 리뷰를 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희노애락이 생겨요. 제가 정말 기뻤던 거는 그 제 딸 중에, 첫째 딸 중에 다나나라고 있는데 그 우리 실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늘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리뷰만 좀 열심히 해보자. 제가 한 1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여태까지 좀 이렇게 지지부진 했거든요. 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고객 만족도 진짜 높고 존경받는 디자이너 1위거든요. 저희 브랜드에서. 크루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하나쌤이 제일 좋아요. 존경받는 디자이너 1위. 근데 리뷰 수만 좀 부족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들어가서 리뷰를 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리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달에 20개? 고객 수가 200명 넘는데 20개 이 정도인데 어제 들어가서 봤더니 한 50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야? 와 너무 행복하다. 와 너무 짱이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지점 들어가서 믿고 있었던 잘하는 디자이너들 들어갔는데 안 받아 갑자기. 그럼 어때요? 또 빡이 쳐. 잘하는 걸 왜 안 하지? 뭐지 도대체? 아니 왜 포토 리뷰 왜 안 하는 거야? 왜 도대체 이런 리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런 거야? 그랬다가 또 다른 지점 들어가면은 어때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또 생기고 휘노에라 휘노에라 계속 그래요. 약간 재밌거든요 스스로도.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래요. 자 현장에서 많이 열심히 일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고객 만족도가 진짜 높고요. 고객한테 진짜 정성을 잘하고요. 기술 성장도 잘 돼 있고 모든 부분이 완벽해요. 그럼 이게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크루들 휴게 시간이랑 제가 크루들 밥 이거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에 24년도 6월에, 7월에, 8월에 미용을 하고 싶은 친구들 중에 휴게 시간 못 가고 밥 못 먹으면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그 친구들이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를 롱런 시키려면 우리 브랜드를 키우면서 멀리 보내려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발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먼저 밥 먹으면서 일하자, 쉬면서 일하자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입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본인도 크루들을 같이 데리고서 일을 해야 되잖아. 마찬가지죠. 원장님들도 똑같아요. 원장님들도 지금 시대의 MZ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밥 시간을 주고요. 휴게 시간을 주고요. 워라벨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고요. 못하는 거, 남자 머리 못하는 거, 애기 커트 못하는 거, 어머님 머리 못하는 거 이런 것들요. 다 존중하고 이해해야 그 브랜드에 수용될 수 있는 친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온라인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맞물려야 돼요? 맞물리지 말아야 돼요? 맞물려야죠. 이게 브랜딩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브랜딩이 잘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이너들도 내가 고객 만족도가 높고 고객한테 자신감이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객 만족도가 높은데 리뷰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도요. 그런 거예요. 매장들 원장님들한테 연락 많이 받아보면 이런 원장님들 얘기를 해요. 1인 살롱 원장님들이 저희 매장은 진짜 고객 만족도가 높고 진짜 잘하는 매장이에요. 근데 제가 마케팅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현 시대에. 지금 시대 바뀌어서 내가 만족도가 높고 진짜 잘하면 온라인에 무조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고객이 추천을 해주든 미용인이 추천을 해주든 제3자가 나를 홍보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이제는요. 피지털 시대예요. 피지털 시대는 뭐냐면 오프라인에 나와 온라인에 내가 어떻게 되는 시대다? 동일해지는 시대. 경계가 없는 시대. 같아야 되는 시대가 피지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마케팅에서 여섯 번째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나와 온라인에 보여지는 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렸을 때 미용을 했을 때 저랑 같이 미용하셨던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부산에서 매장을 오픈하시고 원장이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빠 오랜만이다. 나 부산에 매장 오픈했는데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년 만에 연락 와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아, 왜 그래? 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아, 나 누군지 까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네, 네, 원장님, 아, 원장님 오픈한 거 축하드리고, 원장님 알죠? 기억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인성이 별로라서? 막 성공하면 막 이렇게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 막 모르는 척하고 이래야 돼서? 아닌 거죠. 과거에 저는요, 정정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나 개인으로. 그러니까 미용인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욕하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브랜드의 대표가 됐고, 그리고 여러 미용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동행자가 됐고, 제가 지금 하는 역할들이 강사잖아요. 그쵸? 자, 강사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지 말아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 강의 중에 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트레이닝을 하던, 마케팅 교육을 하던, 지방 교육을 내려가던, 그 어떤 교육을 해도 저는 술 절대 안 먹어요. 끝나면 꼭 이제 지역 쪽에 계신 사장님들,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있고, 뭐 창원, 울산, 마산 이런 데 계신 대표님들은 아, 뭐 카이 정말 아니 술 한잔 하자. 나랑 얘기 한번 하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저 만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목포에 이제 217 대표님들이랑 친한데 가서 밥만 먹고 딱 끝내요. 밥만 먹고 딱 끝내요.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근데 저도 술 먹고 싶죠. 저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싶죠. 막 어찌합니까 하고 싶지.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저를 뭘로 인지하고 있어요? 카이정.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카이정. 그런 거예요. 똑같이. 피지털 시대.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에서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 왔다면 실제로 고객이 나를 만났을 때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피지털이라는 거예요. 네. 기대감을 줬으면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래요. 강의도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 쉬는 시간을 잘 안 드리잖아요. 1분도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강의를 저도 반대로 들으러 가보면 저도 그저께 저희 미나 원장님이랑 지아 원장님이랑 퍼스널 컨설팅을 12시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셋 다 담배를 피러 안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강사도 담배를 안 피워요. 왜일까요? 강사가 담배를 피는 순간 수강생들 이렇게 얘기해요. 와, 강사님 담배 피느라고 자꾸 쉬는 시간 같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희 담탐 한 번만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수강생들 힘들고 피곤해하니까 잠깐 쉬어가요.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담배 피려고 지금 쉬네. 나 교육비 냈는데. 나 130만 원 냈는데 교육비. 쉬는 시간 가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강사도요. 저 죄송한데 담배 한 번만 피고 합시다. 하죠. 이렇게 수강생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강사도요. 이 사람들은 좀 수준이 떨어지네. 담배 피려고 지금 쉬는 시간 가지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온라인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네이버 상의 프로필, 인스타그램에서 봐줬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는데 오프라인에서 맞지 않으니까 피지털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케팅 퍼포먼스를 같이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탈과 신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능의 정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능의 정의를. 자, 과거에 똑똑하다 이 말을 들으려면요 대학교를 잘 나와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빠르게 배워서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배우는 속도가 여러분들 배우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자,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그래요. 저희가 2020년도에 아카데미를 처음 만들고 수업을 했을 때는요, 한 레벨, 1레벨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수업했어요. 그리고요, 과제를 내주면은요, 보통 20개 정도의 과제를 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3시간 수업을 하고요, 5개에서 6개 정도의 과제를 내줘요. 왜 그럴까요?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간다. 그러려면요, 가르치는 사람도요, 디테일하게 오랫동안 가르치는 데 목적을 주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가르쳐서 빠르게 적용시키고 빠르게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느려. 일을 더 빠르게 해야 돼요. 왜 일을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트렌드가 바뀌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적용해야 돼. 바로 오늘 적용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트렌드에서는. 네이버 프로필 별로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두실 거예요. 그럼 트렌드 바뀐다고요. 프로필 트렌드가 바뀐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올려놓은 프로필이 별로여서 프로필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프로필 사진 찍으려면 휴무도 맞춰야 되고 휴가도 갔다 와야 돼. 살도 좀 뺄 거고요. 살 못 빼요. 포토샵 해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요. 옷도 사야 되고요. 이러면 끝난 거야. 그쯤에 내가 찍고 싶었던 그 컨셉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의 정의를 변화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업무 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을 중심으로 구글 리뷰를 세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장에 POP를 배치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한테, 외국인 고객들한테 저희 카이정이 너무 좋았다고 리뷰 한 번만 남겨주세요 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할 거예요.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 도입하고 운영하고 실행해서 결과 보는 데까지 얼마나 생각해야 될까요? 기간을. 오늘 도입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외국인이 언제까지 한국 올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 하나 나왔는데 걔네들이 전 세계로 히트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국. 한국 끝나는 거예요. 관광객들 와요, 한국을? 안 오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재 유행 중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인데 이걸 왜 여유 있게 생각하냐고. 현재 우리 매장 장사 잘 된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니까 리뷰를 나중에 봐줄게요? 말이 안 돼. 장사가 잘 될 때 리뷰를 안 받아 놓으면 장사가 안 될 때 리뷰를 어떻게 받을 건데요? 네. 지능이죠. 시대에 빠르게 적응한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 빠르게 적용해서 빠르게 해결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 극도의 효율층이 돼야 돼요. 극도의 효율층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그래요. 지금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굳이 불편하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든데 그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술 시간도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공덕점에 가서 우리 차승현 선생님 머리 자르는 거 보고, 좋다, 멋있다, 이렇게 했어요. 용인점에 우리 세명선 실장님 예약판을 보고, 좋네, 이렇게 해요. 주말에 예약 받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추러스라고 하거든요. 10시부터 7시까지 30분 단위로 바바바바바바바바박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안 맞고 바바바바바박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두 줄 다 밥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2, 3일 굶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격이거든요. 한 달 굶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예약차 한 줄 다 채웠죠. 근데 이게 어때요? 아쉬운 거야. 밑에 더 받아요. 30분에 두 명씩 채워. 그래서 하루에 20명씩 해. 근데 고객이 퀄리티 떨어진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예약판을 한 판을 풀로 받아서 거기에 고객을 밑에 낑겨 넣어서 받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릿속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야. 엄청 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저께 저희 퍼스널 컬러
교육하는 날에 미나 원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그 전날에 히피펌 8명 했대. 근데 원메인으로 8명 했대. 그래서 아니 원메인으로 히피펌을 어떻게 8명이요? 했더니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 명당 2시간씩 잡고 했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소비자는요, 커트 한 섹션이라도 어리버리를 까면 그걸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야. 드라이를 할 때 드라이를 한 방에 못해내면 어때요? 얘네 못하네. 한방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정말 효율적이고 완벽한 타이밍에 한 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요즘 고객들이요, AS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AS 컴플레인 얼마나 많이 걸려. 그쵸? 머리 녹였다, 태웠다, 컬 안 나왔다, 머리 잘 안 나왔다, 이거를요, 분노한다고, 이제 사람들은. 왜? 내 시간을 뺏었잖아. 이 비합리적인 인간아. 효율적이지 않은 디자이너야. 내가 너 때문에 3일, 4일, 5일씩 힘들어야 되잖아. 나의 시간 누가 보상해 줄 거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시간이 금인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의 시간을 줄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예약판이나 리뷰 세팅이나 시술 정보 세팅이나 고객이 얻어볼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풀로 세팅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아요. 보여줄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네이버 담당자분들한테. 근데 한국에 네이버 마케팅 강의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저예요? 유명한 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왜 굳이 저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네이버 운영 방식과 가장 똑같은 사람이라서. 왜? 일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 자, 방향성 안 맞는 사람 불러갖고, 이거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니까 이것만 듣고 저희 네이버로 넘어가요. 제가 사람을 키울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저도 효율적인 인간으로 살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왜? 예전에는요, 4명, 5명, 6명만 키우면 되는데, 저는 지금 80명, 90명, 100명 디자이너 만들어야 되고, 외부 친구들까지 놓고 보면 150명, 원장님까지 놓고 보면 지금 저한테 코칭 받는 사람들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디자이너들이요, 원장님들이. 이 사람들 가리키려면 저 효율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살아야 돼요?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그럼 과제를 시켰는데 과제를 이해를 못 하거나, 혹은 교육을 했는데 교육 방향을 이해를 못 하거나, 대화를 했는데 방향성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맞춰가면 노력의 단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럼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왜 이 방향성을 갈까? 내가 왜 이렇게 성장을 원할까? 오늘 강의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근데 이걸 이해 없이 그냥 나는 원래 했던 대로 할 건데 네가 나를 설득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분은 못 가르쳐요. 왜냐면 제가 그분 붙잡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설득할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럼 저 망해요. 고객이 저 다 외면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CS를 개선시켜야 된다. 마케팅을 더 잘해야 된다. 기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력을 하면, 이분이랑 노력하면 제 시대가 끝나는 거죠. 왜? 저 40살이잖아요. 네. 아마 오늘 강의 이후에 올해 제가 네이버 강의를 하고 내년도까지 열심히 살면 아마 내후년쯤에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목소리 좋고 조금 더 똑똑한 친구가 나와서 제 밥그릇을 다 뺏어가지 않을까. 1년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나 내년까지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1년만 정말 제대로 된 친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위해서 1년만 참아다오. 이런 각오로 살거든요. 여러분들 살롱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잘 되는 거 중요해요? 아니요, 안 중요해요. 네이버, 리뷰, 고객 리뷰의 품질, 프로필 사진, 시술 정보의 퀄리티, 메뉴의 구성. 지금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더 잘하는 사람 나오면 여러분도 없어져요. 그게 마케팅판이에요. 릴스, 단발, 히피, 숏컷, 맨즈. 잘하는 사람 한 명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경험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네이버의 SEO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네이티브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되 그 좋아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집스럽게 사시면 안 돼요. 나 마케팅 안 하고 싶어. 리뷰 안 받고 싶어. 인스타 안 하고 싶어. 노력 안 하고 싶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력 안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모든 인간의 관계는요, 노력을 기반해요. 그 노력이 없으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란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야 되고요. 먼저. 상대방한테 내가 호감을 얻고 싶으면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저희 딸한테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제일 좋아. 왜?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거든. 고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선생님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저는 앞으로의 살롱이 성장주의 헤어살롱, 제가 4세대 미용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세대 미용인으로 넘어가요. 5세대 미용인의 특징은 뭐냐면 AI를 이용하지 않는 디자이너들.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연예인 사진을 가져다가 거기다 얼굴을 AI로 바꿔서 내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렸어요. AI로 글을 써서 챕터를 만들어서 GPT에 넣어서 블로그를 썼어요. 그럼 실제로 고객이 왔을 때 내가 그 스타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실제로 그 고객이 만났을 때 내 가치관과 마인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앞으로는 소통 잘하는 사람들이 돈 제일 잘 벌고요. 앞으로는요,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생각한 걸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가치성이 가장 높아요. 언행일치. 그러면 AI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일화된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 중요하지만 난 이걸 크리에이터의 가치로서 카피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팅하겠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용인이니까 미용의 가치 성장에 오늘처럼 많이 노력하셔서 워크숍 참여하시고 오늘 강의 정말 전 너무 좋았어요. 왜?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필기 적는 소리, 타이핑 치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와 오늘 진짜 집중 너무 잘해주신다. 멋지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공할 거라는 가치를 받았거든요. 다다음 달에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계속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저희 1분 컨퍼런스 참여하셨는데 고마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